도슨트님, 저 질문 있어요. 도슨트님, 저 질문 있어요.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는 어디 있을까요? 은서야, 너가 맞출래? 방송 분량 괜찮아요? 아, 너무 쉽다. 땡, 아닙니다. 스파이더맨이라도 부르신 건가요? 뉴스감인데요? 밤에 서울시청사를 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셨나요? 네, 오늘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유적지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좋은 경험 하셨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햇살. 멘티님들 올라오면서 보신 구조물에서 어떤 채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지? 호박? 어, 맞아요. 저희들은 이 구조물들 보면서 고구마, 감자, 호박이라고 불렀답니다. 지나온 이 공간은 하늘정원이라는 곳인데요. 시민분들이 서울시청에 방문하셔서 커피도 드시고 시간을 보내는 좋은 곳이죠. 도슨트님, 저 질문 있어요. 저기를 보시면 처음에 유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유리가 아닌 거예요. 혹시 어떤 소재를 사용하신 거죠? 아, 잘 보셨네요. 저거는 ETF이라고 해서 초박마 극소수지 필름이라는 겁니다. 필름이요? 네, 필름입니다. 유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형상과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ETF의 막 사이에 공기를 주입하여 특이하고 자유로운 형태를 연출할 수 있고요. 비투과가 가능하여 다양한 조명 연출을 할 수 있답니다. 밤에 서울시청사를 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제 기억해 놔야겠는데요? 도슨트님, 이 공간을 보니까 마치 구체가 떠 있는 것 같아요. 우주선 같다고나 할까?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죠? 제가 에피소드 하나 생각나는데 말씀드릴까요? 어떤 에피소드예요? 시공이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청소하기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문 산학인들을 초빙해서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층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서울시청사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퀴즈! 드디어 또 퀴즈 타임이 왔군요. 퀴즈는 못 참지. 자, 보통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건축물에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요. 서울시청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옥상에 있겠죠. 맞아요. 보통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는 건물들은 보통 대부분 옥상에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합당한 추리였지만 땡! 서울시청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창에 쓰인 유리 패널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엥? 진짜요? 지붕 및 천장에 1066개의 BIPV 모듈이 사용되었고 천창에 BIPV 적용한 국내 프로젝트 중 최대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자, 가봅시다. 자, 서울시청사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와, 정말 유리에 패널이 부착되어 있네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도슨트님. 아니에요. 멘트님 말씀대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발전소가 옥상에 있는 게 맞죠. 오늘 저랑 우리 산물가게 구독자님들 좋은 상식 하나 얻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시청사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따로 없고 패널이 유리에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 모두 기억하자고요. 도슨트님, 저 질문 있어요. 뭐죠? 처음에 은서가 저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던 곳이 구청사인 거잖아요. 어떻게 구청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신청사를 그 옆에 공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려운 작업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존과 동시에 창조가 가능했는지.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그럼 우리 구청사를 이동해 볼까요? 고고!
제가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청사가 우리 역사적으로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을 결정이 되었죠.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공하는 데 어려움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청사를 시공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조가 노후화된 문화재에 대한 보존, 그다음에 내부 마감재에 대한 보존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하고 간섭 때문에 시공 공간에 대한 열악함, 그다음에 안파쇄를 하면서 진동에 대한 문제점 등 고려해야 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는데 어떻게 시공하신 건지 궁금해요. 그럼 장소를 옮겨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저희 삼성물산이 구청사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한 공법은 유생공법, 뜬구조 공법이라고도 하죠. 뜬구조 공법이요? 기존 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하층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보존 건물을 마이크로 파일이란 소형 파일을 시공하여 지지게 할 수 있게 하고 약 6천 톤의 하중을 파일에 전이시켜 건물을 띄운 거죠. 이 상태에서 지하 터파기 및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다시 조성된 지하 구조물에 보존 건물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이시켰습니다. 건물이 뜬 상태에서 변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센서를 부착하였고요. 만약 변이가 발생하였을 때 모바일을 전송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요. 다행히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안전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비정형 시공, 그린월, ETFE, 친환경 에너지, 뜬구조 공법까지. 오늘 도슨트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서울시청, 신청사와 구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슨트님이 직접 시공 당시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정말 이해가 쏙쏙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감명 깊었던 건 구청사를 보존함과 동시에 신청사를 시공하셨다는 것.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전문 산악인을 초빙했다는 게 정말 웃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유익한 시간 되었던 것 같네요. 산물과학의 구독자 여러분,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건축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더 도슨트. 더 도슨트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건축물에 대해 알고 싶다. 이만큼 특별한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산물과학의 구독자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러면 구독자님들께 마지막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